아, 지금 나 들어가요. 네. 뭐 하고 있어요? 방송을 하고 있어요. 방송이요? 어디다가요? 페이스북. 왜 그러세요? 아, 진짜요? 아우, 우리 가까이. 그러니까. 아니, 방송을 해요, 또. 왜 불편해? 아니, 아이스,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어디다 뭐.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그건 다 무조건 다 이제 그 지오매트는 사실 몰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벡터거든요 사실은. 벡터. 그러니까 너무 이제 수학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결국 다 XYZ 얘네들이 공간상에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그래서 사실은 그 지오매트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그것들을 뭐 맥스는 어떻게 보고 라인은 어떻게 보고 레빗은 어떻게 보고 다 그게 그 나물의 그 밥이거든요.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해한 다음에 이것들을 보면은 되게 쉽죠. 그리고 이제 버전업이 아무리 돼도 사실은 뭐 그냥 이게 이렇게 바뀌었네. 여기서 끝단에서 이게 이렇게 이 정도 바뀌었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UI에 익숙하잖아요. UI 버튼을 클릭하고 뭐 UI에 익숙하잖아요. 그러면 UI는 사실 뭐냐면은 그 위에 그 어떤 펑션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기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벽체 클릭한 다음에 클릭한 벽체에서 그러지 않아요, 레빗에서. 네, 그러면은 내가 그 아이콘을 딱 클릭하는 순간 그 레빗에 있는 API라고 그러거든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그 버튼이랑 이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얘를 딱 트리거하는 거예요. 그럼 이 API는 사실 그 안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뭐 OpenGL이나 WebGL이나 이제 아주 기본적인 그 지오메트리라든지 비주얼라이제이션 엔진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걔네들을 또 콜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뭐냐면 플랫폼에 따라서 다 똑같아요. 동일해요. 뭐 이런 스마트폰 쓰거나 아니면 뭐 컴퓨터 뭐 랩탑을 쓰거나 뭐 맥을 쓰거나 그 안에 그거는 이제 그 모두가 이제 합의하고 있는 그런 저거거든요. 마치 무슨 그런 규격 같은 것처럼 그 위에서 다 프로그램들이 빌드업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UI 익스케이저지만 결국에는 걔네들이 API를 콜하는 거고 API는 그 안에 것도 어떻게 조합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합하는 것과 이 단에서 이 안 단에서 돌아가는 방법들을 이해를 하면은 사실은 그라스호퍼나 레빗이나 뭐 그나물의 그 밥인 거죠.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그 자체적으로 공부를 레빗 같은 경우는 다이나모 그리고 라이노는 그라스호퍼. 그게 그나마 조금 더 밑단에 내려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라스호퍼 공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그 이제 디자인과 건축하시는 학생들이나 실무하시는 분들 어느 정도 이제 툴에 익숙하신 분들한테 그럼 어떻게 공부하면 좋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일단 내가 가장 익숙한 툴 하나 딱 잡아요. 내가 스케치형 스케치어 가장 익숙한 툴 하나 딱 잡고 그 다음에 거기 API를 공부하는 거예요. 네, 약간 이거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API가 뭐냐면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스크립팅을 짜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뭐 다이나모는 레빗은 다이나모라든지 뭐 라이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라스호퍼도 괜찮고 그라스호퍼는 근데 이미 진화되고 다 아이템화되고 네. 스크립트 짜는 게 있어요. 있고 그것을 계속 공부하면은 결국 이 그라스호퍼에 있는 컴포넌트들이 결국 뭐냐면은 라이노 커먼 API를 락킹한 거예요. 끝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제가 이제 다이나모에서 컬럼들을 가져와가지고 그 하이트를 높이 값을 내가 다 갖고 오는 스크립트를 짰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그 한 줄 한 줄 한 줄이 사실은 컴포넌트에 존재해요. 네. 걔네들이 연결하는 끝인 거죠. 네. 네. 사실 이거를 이렇게 설명했을 때 이게 딱 와닿기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얘기하면서도 이게 배경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머릿속에 그려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서 이렇게 하나둘씩 마치 그러니까 건물 살듯이 1층 있어야 2층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하면은 이제 좀 좋긴 한데 어쨌든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큰 덩어리로 이렇게 빵빵 들이면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API를 공부한다는 거는 프로그램의 언어를 공부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게 볼 수 있죠. 그거를 또 만약에 혼자 개인이 공부한다 그러면 어디서 요즘 환경이 많이 좋아서 그 유튜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 맥스 같은 경우는 뭐 마야도 그렇고 새로운 버전이 릴리즈가 되면 거기에 맞게끔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도큐멘테이션이 다 있거든요. 네. 스크립트라든지 아니면 자기네들 그 외부적으로 어떤 기능이 추가됐어, 어떤 아이콘이 추가됐어 이런 것들도 걔네들 막 보여주지만 또 동시에 그 API들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얘네들이 이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그 웹사이트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구글링을 하시면 자료를 많이 볼 수 있죠. 근데 영어라는 게 문제죠. 제가 보기에는 수호 씨는
이제 입문을 띄고 궁금증을 가져다가 남주한테 이제 연결을 해서 이제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그때 한 번씩 긁어주는 게 엄청나게 큰 힘이 됐어요. 배경원, 배경 지식이 프로그램이 어느 곳이냐? 그런 시뿔뿔은 굳이 이제 말씀드리면은 제일 좋은 언어는 제일 좋은 언어라는 건 없는데 어쨌든 그 저는 두 개 언어를 권해드리거든요. 하나는 이제 C샵. C샵이라는 언어가 왜 C샵을 권해드리냐면은 그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그 OS가 그 소프트웨어들이 다 윈도우즈 위에서 돌잖아요. 그러면 C샵 API가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C샵을 할 줄 아시면 그 그라스호퍼 라이노 플러그인도 만들고 맥스 플러그인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레빗 플러그인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컴퓨테이션 디자인 하는 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산성을 높이는 거죠. 오토메이션을 하는 거죠. 클릭을 다섯 번 할 거를 한 번으로 줄이는 거죠. 그런 에스펙트가 하나 있고 또 다른 에스펙트는 뭐냐면은 이제 좀 단순 반복적인 것들을 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이제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인투이션을 갖고서 내가 뭘 디자인할 거라는 의도를 갖고 벌텍스를 옮기잖아요. 그런 것도 가능하지만 어떤 컴퓨터들의 어떤 힘을 빌려가지고 디자인하는 방법도 있죠. 그러니까 오토메이션이 있고 디자인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 몇 가지들을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일단 코어를 배우려면 그 말씀하신 C샵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죠. 그거는 언어예요. 그건 언어예요. 언어고 이 언어를 갖고 뭘 하는 거냐면은 마치가 똑같은 거. 내가 영어를 공부해요. 그럼 영어를 가지고 뭐 천문학을 공부하든지 건축을 공부하든지 아니면 무슨 뭐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든지 그걸 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지오메트리를 공부해요. 사실은 지오메트리란 분야가 아예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거 있잖아요. 벡터, 뭐 라인 뭐 이런 것들. 지오메트리라는 예를 들어 유튜브 강의라고 한다면 유튜브에 예를 들어서 지오메트리 치는 그거에 대한 강의 드리는 거. 그런 것들이 몇 개 있긴 있어요. 가령 뭐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칸인가? 하여튼 그 완전 퓨어 매스메릭으로 나와 있는 그 수업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를 시작을 하면 되게 멀게 느껴져요. 우리 같은 사람 우린 뭔가 그려야 되거든 화면에. 답답하잖아요. 그거 다 언제 다 배우고 있어. 그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고 저는 그 이 형한테 말씀드렸을 때 형은 3ds Max를 잘하잖아요. 그 맥스 튜토리얼 중에서 그 API 스크립트를 공부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그걸 설명을 해야 돼요. 가령 이런 거죠. 내가 라인을 그릴 거야. 그 라인은 어떻게 상성이 되죠? 우리 인튜이티브하게 알 수 있잖아. 라인은 포인트가 두 개 있어야 돼요. 그럼 포인트는 각 세 개의 정보가 있잖아요. XYZ. 그러면 두 개의 포인트 갖고 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벽체로 만든다고 하면 선만 있으면은 만약에 레빗의 패밀리로 본다고 하면은 뭐 단열재가 얼마큼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벽체 뭐 두께 옵셋이 얼마큼 되고 높이가 얼마큼 되고 창문이 있고 이런 프로퍼티가 있다고 친다면 그것도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 두 개의 포인트 안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확장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휴직을 해갖고 1년간 휴가도 있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일단 라이노랑 그라스호퍼 하신다니까 그 그라스호퍼 그 PDF가 있어요. 그라스호퍼 PDF 네, 누가 그 한국말로도 번역해놨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그 각각의 툴들을 가르칠 때 기본적인 그 그 지오메트리 컴퓨테이션을 이야기 해주거든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그것들을 좀 보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그라스호퍼 PDF라는 게 그 책 이름인가요? 네, 그냥 그라스호퍼 프라이머리인가 같은 그걸 제가 보내드릴게요. 컴파넌트 해가지고 그게 한글 버전도 있어요. 한글 버전 네. 옛날에 있었는데 그 보는 책이 아니라 책상에 꽂아놓은 책이라 공부를 안 해서 그렇게 힘든 거. 네, 어쨌든 그런 쪽에서 그래 뭐 계속 공부해야 될 게 그러면 그쪽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C샵 네. A 그거는 그냥 언어고 그걸 같이 공부해야 되는 거. 예, 예.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스크립팅 쪽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롤레벨까지 들어가서서 하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게 이건데 이것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또 툴을 배우시기 위한 이게 달라요 어프로치가. 가령 그런 거죠. 제가 뭐 부산까지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차 운전법만 알면 되지 차를 굳이 조립
해서 막 엔진을 고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물론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우선순위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근데 어차피 이 부분을 할 거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은 진입장 등은 어렵지만 한번 가고 난 다음부터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구속을 받지 않죠. 우리 사무실은 뭐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밑에가 없고 위에가 건축 설계를 하는데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아니면은 지금 레빗 하시잖아요 두 분 다. 그러면 레빗에 다이나모의 그 다이나모 스크립트가 있어요. 파이썬 스크립트랑 C샵 그 뭐라 그러지? 아 그 이름이 있는데. 그러니까 C샵으로 그러니까 C샵으로 그 다이나모 API 받아 그러니까 임포트 해가지고 스크립팅을 하면은 이제 바로 플러그인을 쓸 수가 있어요. 다이나모 써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라스호퍼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레빗에는 기능들이 쓸 수 있는 거죠. 그 그라스호퍼라는 명령어나 이런 체계는 다 틀린 거죠. 다 되겠죠 전혀. 근데 다시 이게 말씀드리지만 그 안에 코어 알고리즘은 똑같아요. 정말 똑같아요. 저도 이제 이것저것 다 공부해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어디로 가냐면 그 밑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저는 주로 오픈JS나 지금 웹JS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CAD 툴을 만들 때 그러니까 이제 다 개발을 하죠.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라인 뭐 다 개발을. 그런 것들도 해보니까 보이죠 이렇게. 아 얘는 이렇게 개발했구나. 쟤는 저렇게 개발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느끼시면 뭐 툴이 아무리 적어도 사실은 그 정도 되면은 그 레빗 모르겠어요. 완전 소설을 쓰면 레빗 그 빈정보도 익스포터 되잖아요. 그 저거 정보 그 뭐죠? I 뭐죠? 무슨 FC인가 보더라? IFC. 네. 그러면 그게 빈정보거든요. 그럼 그 파일을 그냥 바로 대략 다이렉트로 읽어가지고 거기서 내가 다른 캐리스트를 만들어도 돼요. 그쯤 되면. 근데 그건 이제 너무 이제 완전 개발자 관점으로 간 거고. 그래서 궁극적인. 테크트리인데 거기까지 가실 필요 없고 어쨌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훨씬 어차피 건축사의 설계사무소 입장에서 이런 기술을 받아들여서 자신만의 설계를 가고 싶은 거죠. 아니면 뭐 어떤 특정한 툴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자기화 시키려면 그 관점을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레빗으로 설계를 하신다고 보면은 항상 하는 루틴이 있을 거예요. 그쵸. 항상 뭐 벽체는 이렇게 그리고, 뭐 여기다 뭐 창문 집어넣고, 창문 하면 이 창문 치는. 그러면 내 스스로를 한번 봐보세요. 내가 어떤 식으로 디자인하고 있는지. 레빗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고스란히 인스트럭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스크립팅이에요. 그걸 어떻게 그 API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 방법들을 하게 되면은 내가 똑같이 반복되는 작업들을 하나의 루틴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한번 딱 클릭하면 그게 원샷으로 다 돌아가는 거죠.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뭔가 결정을 해야 돼. 가령. 뭐 태양의 고도에 맞춰서 창문의 위치를 바꾼다든가 그럼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을지 수학적으로 이제 디파인 하는 거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들어오는 앵글이 이러니까 이 앵글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포션이 뭔지를 찾아서 거기다 창문을 넣어라. 예, 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코스트가 이 선이니까 이 창문을 대입을 해보면서 이 코스트보다 낮은 코스트에 창문을 넣고 그게 맞으면 어떻게 리포트를 해라.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스몰 룰들을 적용을 하는 거죠. 아직 범위를 어떤 걸 정확하게 나아가게 되고 그것이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현재는 이제 설계사무소를 하지만 이 분야에 관심이 생기다 보니까 이 분야에 뭐 좀 마스터 그런 것도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려면 이제 코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거에 대한 전문성 같은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있어 보인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뭐 해볼까? 이런 생각이 거의 보면 그냥 툴 위주로. 네. 네. 제가, 저도 이런 생각 가졌던 이유가 뭐냐면 저희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교수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분이 제 생각을 완전 업사이드다운 시켜놨죠. 완전히 그냥. 다르게 그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뭔가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만들어요 그 자리에서. 네. 그냥 이런 거 있어야 된다 그럼 바로 만들어요. 뭐 1시간 반 만에 소프트웨어를 하나 만들어요 그냥. 그래서 EXE 파일을 클릭하면 그냥 돼.
이 정도로 이제 근데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죠. 나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해주실 분 존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했던 얘기가 이제 그런 거죠. 효과 부분을 좀 더 공부를 하고. 왜냐면 툴을 이용해도 사실은 뒷단에서는 그게 도는 거거든요. 그걸 한번 이해해서 한번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놓으면 플랫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은 똑같으니까 그것들 갖고 와서 쓰면 끝인 거죠. 아웃스펙만 아니야. 갔다 오는 식으로 바로 잡고 공부할 게 많죠? 많은데 어쨌든 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뭐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나는 이제 그때 당시에 8년 전에 10년 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해를 못해요. 근데 어려워요 이게. 네, 근데 이제 그게 그 차이가 됐을 때와 안 됐을 때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 같아요. 사계를 바라보는 거죠. 이어가셨을 때는 처음부터 그거 하러 가시는 거죠. 처음부터 이걸 딱 하겠다는 건 아니고 네. 그냥 이런 쪽으로 스페셜라이즈가 돼야겠다는 생각은 있었죠. 그 생각은 그렇죠. 네. 이걸로 갈까? 인맥 살 수 있나? 얘 키우고 먹고 살만한 거. 보니까 랩이 툴들을 엄청 잘하시는 분들은 고수들이 널리도 널렸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직은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코스를 밟고 이런 전문가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아르키메데스 그런가? 물론 있잖아요. 아니 근데 오히려 어느 쪽으로 가시면 되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쫙 다 보니까 아 왜 이렇게밖에 없지라고 생각했는데 길이 하나 있어요. 어디로 가시냐면은 그 컴퓨터 공학 쪽에 가시면은 그래픽스 쪽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픽스. 네, 컴퓨터 공학에서 그 코스가 제대로 가르쳐줘요. 근데 그 거기서는 또 디자인 에스펙트 없어. 거기는 이제 또 다른 업.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이제 밸런스를 잡으면서 해야 되죠. 그거를 본인 스스로 해결하는 거고. 근데 이 건축 하는 사람이 그쪽으로 갈 조언도 없지, 방향도 없지, 못 가고 안 가. 그러니까 제가 저도 그쪽 생각하는 게 저도 사실은 공부하고 싶었고 막 그냥 툴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게 더 좋은 방식이 있고 더 포텐셜이 큰 이제 관점이 있다는 걸 이제 알아서 그쪽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그쪽으로도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내가 배웠던 그 지식이나 이런 걸 좀 같이 나눠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휴직을 해갖고 지금 1년 휴직을 했으니까 이제 2개월, 10개월이면 시간이 남았거든요. 제가 휴직 상태여서 퇴직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딱히 어디 가서 실무를 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사무실 건축사 사무소하고 실무를 하거나 이러면 바쁘니까 공부할 시간도 안 되고 그럴 텐데 저는 사실 지금 시간이 많단 말이죠. 근데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실무를 못할 바에야 이런 걸 공부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포화가 되는 것들을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바빠지더라도 이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이런 거 가르치는 학원이 있다면 거기 등록을 하겠어. 근데 뭐를 해야 되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죠. 서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게 이제 래빗도 배우고 그래스워퍼도 배우고 라이너도 배우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걸 뭐 언제까지 이걸 맨날 이걸 쫓아다니고 배우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학원에서는 뭔가 단기적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서피스 레벨로 접근을 한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뭔가를 만들고 이그젬플을 만들고 도움이 되죠. 안 될 수는 없겠죠. 도움이 되는데 여기서 한 번 정도는 그 안에 이제 쿡 찔러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만들었던 밖에서 그러니까 이쪽에서 관찰되는 면과 안에서 이쪽에서 관찰되는 면과 이것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림을 완성을 해야 되거든요. 지식의 어떤 링크를 다 걸어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되면 그 뒤부터는 사실은 이제 딱히 배울 거 없고 그냥 내가 뭔가를 만들고 싶다면 그걸 찾아서 계속 가는 거죠. 당장 저희가 이 레빗 스터디가 다음 주가 마지막이라서 끝나고 그래요? 저희가 사실 다른 공부를 해야 되지. 뭘 공부하고 싶어요? 그치 일단은 그 라이너로 공부하시니까 그래스워퍼 공부하시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그래스워퍼 그 PDF 파일을 보면은 지금 학원에서 어떻게 배우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용하는 툴만 배워 어떻게 그리는지.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형도 좀 저한테 아니면 두 분이 오세요. 제가 지오메트리 컴퓨테이션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해가 되면은 저가 전 이랬거든요. 곰곰이 생각하다 아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툴이 왜 이게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벡터부터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를. 벡터부터 공부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사실 벡터가 거의 전부 다예요. 아 그래요? 벡터 칼큘레이션 얼마큼 잘 이해하느냐가 언제 언제가 됐어요. 아마도 저는 시간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 남주가 딸을 엄청나게 가르쳐준다 해도 이 몸이 도망갔어 지금까지 솔직히 10년 전부터 아니 솔직히 바쁘다기보다는 저는 진짜 듣고 싶은데 그러니까 예. 괜찮으시네요. 네 뭐 시간 되면 형도 같이 오세요. 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는 내가 보기엔 지금까지 본 친구 분야는 없어요. 이렇게까지 건축을 컴퓨테이션 디자인 파라메터리 프로그램 나오는 친구는 내가 보고 앞으로도 없을 거고. 근데 이게 수호 씨가 어떤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그룹이 생기면 아마 5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크게 발판이 될 거예요. 회장님은 그럼 일단 안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배우는 게 아니라 뭔가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이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가끔가다 이제 이모들 만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만나서 니네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았냐 막 어렸을 때 얘기 들으면은 아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그, 지금의 이런 모습을 갖췄구나 약간 이런 느낌처럼 뭔가 배워서 한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지금 우린 이미 뭔가 익숙해져 있어요. 항상 디자이너들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익숙한 툴이 있고 내가 익숙하게 항상 했던 루틴들로 뭘 그리는 어떤 방법 론들이 있어요. 디자인 방법 론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눈 감아도 다 하죠.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이렇게 뒷단에서 이런 게 도는구나 라는 걸 딱 들었을 때 아 이게 이렇게 됐구나. 그럼 이게 당연히 저렇게 되겠네. 이런 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에 막 산발적으로 뿌려져 있던 것들이 하나 딱 통일장처럼 딱 이렇게 엮이죠 서로가. 그게 되면 그게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거예요. 그게 되면 거기서부터 걸어갈 수가 있어요. 혼자 스스로. 거기까지 가는 게 일단 중요해요. 지금은 사실 그것조차도 모르니까 그리고 얘기를 이모 얘기를 들은 적도 없으니까 지금 그냥 혼자 그냥 아 저 사람은 저걸 잘하네 그러면 나도 저거 배워볼까? 이래서 배우는 거 나는 배우기 시작 레빗도 괜찮네 저것도 해야 되겠네 이런 상태인 거예요. 아 그래도 열정이 95세 이걸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자체가 작년에 저희가 9월부터 시작했는데 9월부터 레빗을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설렁설렁 배워서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 휴식해야겠다 가정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휴식까지 하면서 와이프는 네. 제가 지금 대단한 거 하는 줄 알아요 지금 막 대단한 거 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대요 어디 사세요? 저 집은 신내동이라고 아. 저 서울에 거의 구리 옆에 쪽인데 아 신내동이면 노원구 가깝죠 네 노원구 거기 가기 전에 그쪽으로 근데 뭐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어디든 저는 갈 수 있어요. 여기 어디 오피스텔 삼성에 있나? 삼성 쪽이 저긴 그 코엑스의 회사가 있어서 지금 아, 그 옆에 그래서도 이제 물론 이렇게 리플렉션이 되죠. 되긴 되는데 그런 부분들 분명히 준비하면은 예, 우리가 피부에서 못 느낀다 그게 없는 게 아니거든요. 예, 분명히 계속 존재하고 있고 그게 피부로 느꼈을 때는 이미 이제 준비된 사람 다 가져갔겠죠. 마치 주식처럼 막 소문에 팔라 이런 얘기처럼. 그래서 일단은 저는 항상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제일 잘하는 게 뭐고 그게 무엇이 투자되면 좀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포커스하는 게 그게 항상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요즘 현실적으로도 나는 중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자기에 맞는 그거를 장착시키면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수익적인 면은 어떤가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만족을 하면서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완전 새롭고 막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10번 클릭할 걸 9번만 클릭하게 해도 내 에너지 세이브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니라 이제 다들 저도 가끔 가다가 이제 학교 워크숍이나 갔는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무슨 새로운 거고 전혀 다른 거고 마치 바이너리 컨디션처럼 이게 되면 이건 아닌 거 그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거든요. 같이 가는 거고 기존에 오늘 원래 다 작업을 해왔는데 이거를 좀 더 명백하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컨트롤 해보자는 거죠. 더 내가 일하기 편하게 그 관점이지 뭐 기존에 해왔던 것들은 이건 잘못됐어 이 방법으로 다 가야 돼 이거보다 이게 맞아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건데 그걸 좀 더 효율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이해하고 관심이 있다 보면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메이션만 돼도 직원 한 명, 두 명이 하는 것들을 오토메이션만 돼도 굉장히 빠르게 리처리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되면 이제 그 방법들을 디자인의 베리에이션을 줘본다던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존,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디자인을 잘 안 해보신 분이나 이제 학생분들이시거나 이런 분들이 이런 걸 배워서 된다? 그런 일은 없어요. 다 자기 배경 지식이나 그게 깔리는 상태에서 이게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폭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가 이런 툴들을 배우고 이런 언어라는 게 뭐예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잖아요. 이런 언어를 배우는 게 내 경험들을 상대방한테 알리는 거거든요. 괜찮아요. 뭔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언어를 국어를 통해서 이야기할 거냐? 아니면 영어를 통해서 이야기할 거냐? 아니면 컴퓨터를 통해서 컴퓨터한테 일을 시킬 거냐? 이거에 대한 차이거든요. 그래서 해두면 분명히 도움이 된다. 저도 형한테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아니, 어차피 똑같이 반복할 거 10년, 50년 계속 반복하면서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좀 생각을 해보라고. 스탑 하고 생각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그렇죠.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하면. 저는 그게 되게 이미 그 말씀하신 화학 반응이 벌써 왔거든요. 제가 이거 해보니까 야, 나는 저렇게 하고는 못 살겠다.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스탑하고 이거를 공부를 하고 설사 내가 설계를 다시 하더라도 이걸 적용해서 해야지. 그렇게 전에 하던 대로 그냥 무한 반복할 수 있는 하기는 싫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그런 베이스로 봤을 때는 정말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 같아요. 이 흐름. 제가 지금 또 하나 내가 얘기하는 게 그 저희 누나, 그러니까 조카들 요즘 초등학생들도 코딩 하잖아요. 미국에서도 초등학생 막 코딩 하거든요. 오바마도 막 옛날 대통령 때 뭐 코딩 한다 막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막 컴퓨터 좀 잘 알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컴퓨터 조립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막 프로그래밍도 배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컴맹도 프로그래머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컴맹은 뭐냐면 이제 컴퓨터 조립이라 어디 고장나면 잘 못 고쳐. 근데 프로그래밍은 해요. 그러니까 별개의 영역인 거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요즘 한창 뜨고 있는 이제 인공지능 같은 부분도 내가 컴퓨터는 잘 몰라. 코딩도 할 줄 몰라. 근데 인공지능은 구현할 수 있는 세대가 나타날 거예요. 앞으로 5년, 10년 안에. 확실해. 예. 지금 이렇게 패러다임 시프트를 보면, 지금 구글이나 뭐 다른 데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내가 프로그래밍을 정확하게 제대로 구현하지 못해도, 심지어는 프로그래밍 몰라도,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 갖고, 그 데이터들을 분석해가지고, 어떤 디시전 메이킹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어떤 오토메이션 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내거나, 어쨌든 인공지능이라는 그 패러다임을 내가 하는 일에, 초등학생, 중학생 애들이 학교 과제에서 쓸 거예요. 네. 5년 안에, 10년 안에. 네. 그런 것도 준비해야 돼요, 사실은. 컴퓨터로. 그게 좀, 문화적 차이, 저도 사실, 네. 이민도 고민하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네. 문화적 차이가, 한국은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뭔가, 이거 해봐야 되겠다. 해봐야겠다. 이런 게 마음속에 생겨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얘기 해도,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냥 그렇게 합리화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안 그러면 남들 다 하는데 나는 못하면 불안하단 말이야.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때 당시 지금 시간 저는 어쨌든 여유가 됐기 때문에 조금 괜찮으시면 네. 한번 좀 도와주시면 제가 한번 좀 또 이런 게 나비 효과로 돼서 또 위안이 일어나면. 정말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레벨에 맞춰 눈높이에 교육하는 거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응.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적절한 비유를 통해서 이해를 시켜주는 게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나, 내 입장에서는 이게 확 열려져야 되는데, 하루에 가능성을 다 드세요. 이거를 제가 정확해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가까이 있고 너무 아니까 나는 언제든지 물어봐도 돼. 아니까 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수호 씨는 이 좋은 관계가 있을 때 기회잖아. 그러니까 그걸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형이 이제 물어봐가지고 제가 막 푸시해가지고 이제 물어봐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기억나세요? 와이트보드에서 내가 카메라 이렇게 해서 와이트보드를 찍으면서 제가 막 보여줬잖아요. 기억나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가져. 태도 안 해, 안 하더라고. 뭐냐면 하실 생각이 없으시죠? 솔직히 하실 생각이 없으시죠? 아니 그 일로 계속 하고 있고 계속 시간이 쫓기는데 그거를 단축시키는 것도 정말 한국에서 저는 충분히 한국에서 이 거짓사무소를 하면서 그럴 수가 있어. 일단 쉬어야 돼.
그렇죠. 회사를 다니면서 할 수가 없어. 너무 바빠. 야근하고. 근데 하여튼 이제 좀 난면도 있으니까 열심히 하면 도움도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기회가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 한 2개월, 3개월밖에 없으니까 여기도 끝나가면 어떤 시간을 정해서 뭐 저도 이제 곁다리로 뭐 듣던지 우주쪽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형도 같이 와. 그러니까 네, 기회가 지금. 하고 혹시 뭐 참고할 수 있는 영어는 이해는 하거든요. 영어는 할 수 있거든요. 그 자료에서 시작하는 거 너무 많은 거 보시지 마시고 하나의 자료를 최소한 한 5번에서 10번 정도를 계속 돌려. 그 책 말하죠. 그라스퍼의 그 컴퍼런트 나온 책. 네. 그거 찾아가지고. 아니 그러자마자 누가 그라스퍼를 잘 했는데 벡터를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우 그 말 들어봤어요. 벡터 나는 벡터를 알아야 된다고 계속 그래. 결국 지오메트리는 위치 정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결국 위치 정보는 벡터거든요. 그 사실 헛소리는 아니었네. 깊이 있는데요, 지금. 끝나고. 끝나고 잘 했다고.